시내버스는 시민의 발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표적인 대중교통이죠. 특히 대도시와 달리 지하철이 없는 중소도시에선 시내버스의 역할이 훨씬 큰데요. 그런데 코로나19 확산 무렵부터 강릉 지역의 시내버스 이용이 불편해졌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 탁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의 한 시내버스 정류장에 시민들이 3355 모였습니다. 출퇴근길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시내버스지만 예전과 비교해 불편함이 적지 않습니다. 10분 남짓이었던 대기시간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길게는 3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주문진 방면 노선이 대폭 줄면서 저녁 시간대는 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배차가 조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갈 때는 괜찮은데 돌아올 때가 좀 버스가 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일정 시간 걸어야 된다나 이런 게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둔화된 데다 대유행 종식까지 언급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시내버스 운행 정상화 요구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내버스 업계는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운행 정상화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주 52시간제 시행 등으로 인한 인력 수급 문제 등 해결할 과제가 아직 많다는 입장입니다. 버스업계는 준공영제 도입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준공영제가 시행을 한다면은 우리 강릉시에 계시는 교통 약자분들, 노인들, 학생들 그리고 뭐 주부들이나 이렇게 차량이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일단 원활하게 될 수가 있고요. 이에 대해 강릉시는 당장 준공영제 도입에는 난색을 표합니다. 자치단체가 운수업체 수입급을 공동 관리하고 재정을 지원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시내버스 정상화를 위한 적절한 해법이 제시되지 못하는 가운데 시민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탁진입니다.